여기는 월세로서는 천에 35만원이거든요? 월세로서는 쏘쏘. 일단 지상층이고요. 천에 35로는 쏘쏘인데 전세로 5천 됩니다. 5천. 화장실에 일단 창문은 있고요. 화장실 창문 있고 화장실이 크진 않아요. 방도 크진 않아요. 화장실도 크지 않고 방도 크지 않아요. 하지만 역에서 한 7, 8분 정도 거리가 될 것 같고요. 전세 자금 대출 가능하고 5천입니다. 그러면 가격 대비해서 좋습니다. 대출이 안 되면 모를까. 여기는 요 판은 이렇게 들어져요. 네, 들어지기 때문에 요거 빼면 공간이 좀 더 나올 것 같고요. 물론 책상을 저대로 써도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는 3m고 요 길이는 짧아 보여요. 여기서 이렇게는 2m40입니다 그래서 대출되는 것 지상층으로 반지하는 5천으로 이런 것도 있죠. 찾아볼 수 있죠. 근데 지상층으로는 5천은 좀 어렵죠. 거의 내가 지상층 5천은 거의 올린 게 없을걸요.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정도? 그래서 요거는 저는 아주 괜찮다고 봅니다. 비어있으니까 아무 때나 들어오면 되고 이거 배치만 조금 다시 하면 뭐 공간 좀 잘 나올 것 같아요. 요거 책상 빼고 좀 어떻게 좀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향이 북향 같네요. 향은 북향 같지만 앞에 뻥 뚫려 있어서 그래도 채광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날씨가 흐려도 괜찮네요. 흐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분리형도 아니고 하지만 요즘에 대출되는 거 많이 없잖아요. 보통 1억까지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가끔 5천만 대고 그럼 내 돈 1,000만 원 있으면 5천에 80% 4천 대출받고 올 전세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주 추천드립니다. 근데 내가 1억까지 된다 하신 분들한테는 다른 집을 더 뭐 찾아볼 수 있겠지만 깔끔한 것도 적당하니 괜찮고 위치도 적당하고 가격은 아주 대출되는 것이고 쌉니다. 요거는 이게 나가면 지상층으로 5천은 이거보다 작은 더 많이 작아져야 될 것 같아요. 나온다 하더라도 대출 안 받아도 되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다시 찍었나?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